집에서도 전문점 스타일로 즐기는 매콤한 오리불고기 레시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파코씨입니다. 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매콤하게 그리고 감칠맛 넘치게 전문점 스타일로 볶아 만든 매콤한 오리불고기입니다. 몇 가지 양념 재료와 함께 집에서 간단하게 오리불고기 만드는 방법에 이어 볶음밥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끼 식사로는 마무리도 깔끔하게 뚝딱 끝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재료는 아래 동영상 설명과 영상 자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레시피도 마찬가지로 아래 동영상 설명과 블로그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재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간단히 오리고기, 불고기 스타일로 정육된 거면 좋고요, 500g 준비해 주시는데 양념이 조금 남기 때문에 한 근까지는 넉넉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야채 재료고, 아무래도 오리불고기다 보니 부추 정도는 꼭 넣으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야채 재료 준비하겠습니다. 대파는 한두 대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고, 부추 한 줌은 손가락 하나 정도 길이로 자릅니다. 부추는 식감 때문에 이빨에 끼면 거슬리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적당히 짧게 자르는 걸 선호합니다. 양파 반 개는 슬라이스로 썰어주세요. 다 썰은 재료는 한 번에 담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양념입니다. 오리고기 500g에 맛술 3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생강 가루 1티스푼,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간장 2큰술, 설탕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굴소스 1큰술, 참기름 반큰술, 요리소 반큰술 넣습니다. 오리고기에 얹은 양념 재료는 위생장갑 끼우시고 잘 버무린 후 20분 정도 재우시면 좋습니다. 고기 다 재웠으면 바로 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당히 넓은 팬이면 되는데요, 저는 26cm 팬 사용했습니다. 기름은 식용유 1큰술 정도만 둘러주시고, 키친타월을 이용해 팬 전체에 골고루 묻힌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팬은 강불로 가열해주시고, 재워둔 고기를 넣은 후 중불로 바꿔줍니다. 고기는 팬에 골고루 펼쳐주세요. 고기가 익으면서 기름이 조금씩 튈 수 있는데, 이때 환기구가 달린 뚜껑이나 종이 재질의 덮개를 덮어서 조리하셔도 괜찮습니다. 5에서 10분이 지나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야채를 넣고 잘 섞어주시면서 볶기만 하면 됩니다. 불고기라 익는 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중불로 10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익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야채 식감을 원하시는 정도에 따라 추가로 익혀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야채를 푹 익혀먹는 게 좋아 15분을 꽉꽉 채워 조리했지만, 아삭한 게 좋으시다면 조금 짧게 볶으셔도 좋습니다. 기름이 좀 많다 싶으면 중간에 덜어서 마저 조리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매콤 오리불고기입니다. 저는 위에 간단히 볶음 참깨만 뿌려서 마무리했는데요, 토핑은 자유니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검은깨를 뿌리셔도 좋고, 뭐 그냥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든 오리불고기는 술안주로도 좋고 저녁 메뉴로도 좋고, 돼지불고기 제육볶음에 질린 입맛을 돋우기 위해 가끔 편하구를 줄 때 만들면 정말 제격인데요, 당근, 피망 등 여러분들 원하는 야채 재료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바리에이션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술안주로 오리불고기를 뚝딱뚝딱 먹은 뒤 볶음밥 절대로 거르면 안되겠죠. 오리불고기 양념은 서너 큰술만 남겨주시고, 밥을 볶은 뒤 약간의 다진 김치, 김가루와 함께 가열차게 볶아줍니다. 그리고 위에 마무리로 피자치즈를 뿌린 뒤 뚜껑 닫고 3분만 약불에서 익혀주시면 꾸덕한 피자치즈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리불고기 볶음밥도 완성입니다. 저야 밥을 먹지 않았으니 상관없지만, 저녁으로 밥과 함께 드셔서 배가 빵빵해 당장 먹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양념만 한번 팔팔 끓여서 냉장 보관하셨다가 뭐 나중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오래 보관하시지 마시고요. 피자치즈가 조금 느끼하시다면 계란 후라이는 어떠신가요? 어떻게 드셔도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을 그런 맛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레시피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